있어.
학년별로 시간을 나눌 거야. 선생님이 4시부터 10시까지가 이제 클리닝을 할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이제 2시간, 2시간 해서 학년별로 나눌 건데, 잘 들어. 학년별로 세팅을 해놓은 건, 일단은 그게 원칙이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4시부터 6시가, 잘 들어봐. 4시부터 6시가 만약에 2학년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4시부터 6시에 못 온다. 그래서 아예 그날에 못 오는 게 아니라, 뭐 수업 끝나고 남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요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시간표만 보고 아, 나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막 아씨 어떡하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충분히 조정해줄 생각이 있으니까. 알겠지? 저 지금 승원이 말로는 강남은 지금 일과 학생도 나가고 있다고 하고 태서는 저는 자기소개 2시간 했죠. 어 자기소개 2시간 했어요 영어로?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 그 이유로 안 나왔어요 저희가. 무슨 카메라로 이거 역시 태전은 순서를 지키는 법이었어요. 매년 늦게 된 거지만 태전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태전은 정말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잠깐만 적어둘게요. 강남은 1과 태전은 2과 나가고 있다고. 교과서는 한상호 그대로죠. YBM 한상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둘 다? 맞지? 맞을 거예요. 내일 학교 가자마자 핸드폰 내기 전에 핸드폰 내놔요 학교에서 요새? 아니요. 안 내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정말 많이 있어요. 어? 학교에 와이파이 좀 있어요. 아 진짜로?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내일 학교 가자마자 본인 영어 교과서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어쩐지 갑자기 되면 안 되는 시간에 갑자기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쉽게 핸드폰 안 된다 했는데 안 걷는구나. 최선 걷어요? 네. 아 걷어요? 네. 네요 근데? 네. 어 네! 어 착하네. 네요? 됩니까? 광남이 진짜 많이 풀어주네. 핸드폰을 안 걷어? 두발 그지 두발 자유. 핸드폰도 안 걷어. 중간에 파란 머리 있어요. 저거 무지개 머리 하고 있어요 그냥. 자 35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잊지 마. 네.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알아요? 4월 21일. 22일 시작. 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4월 21일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들아. 4월 20일까지는 지금이랑 똑같아. 일요일 몇 시? 그치, 7시부터 10시. 4월 20일까지는 정규 수업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이 시작되는 주, 그러니까 이때가 월요일이니까 광남 같은 경우는 3월 23일부터 내신 대기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요. 태전은 3월 25일부터 내신 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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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클리닉 할 때 2시간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일요일에 그럼 몇 시에 찍어요? 몰라요. 본인 시간대에 봐야겠죠? 아니요. 딱 2시간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2시간. 그리고 내가 애초에 세팅을 너희들이 2시간 전에 끝낼 수 있는 양을 세팅해놓지 않을 거야. 이거를 싫어하면 안 돼? 수업 시간에 변동은 없는 거야? 그죠? 아, 주변이요? 니네 표정 우울해진 것 같아. 35번 틀렸던 사람, 손. 오케이. 자, 35번 무관한 문제야 찾는 건데, 혜인아. 네.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어떻게 찾았다라고 그랬어? 1번 전까지나. 뭐야, 소재 찾고까지 제대로 얘기해놓고 뭘 하는 거래, 뭘 해. 혜인이 하는 얘기 잘 들어, 소중 얘기. 그치. 정인이?
음식 먹고 가끔 일상에서 먹으면 소재랑 하는 것도 같이 먹는 거지. 내가 무관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라고 했어. 잘 들어주세요. 태일이가 말한 대로 보통 1번 보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2거 35거 같은 경우는 1번 보기가 상당히 뒤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1번 보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소재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글의 소재가. 그리고 흐름이 파악이 된다고 했었어요. 보통 1번 보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방법은 유형은 두 가지라고 그랬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싸리 무관한 문장 속에 소재가 빠져있거나 아니면 소재는 들어있는데 흐름이 반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어.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관한 문장 속에 아예 소재가 빠져있거나 아니면 소재는 들어있는데 흐름이 반대거나. 35번은 이렇게 접근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Living social systems are self-generating networks of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 다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자, living social system은요 are 뭐라고 얘기하냐면 self-generating network예요. 뭐에? 의사소통에 있어. 자, 이 질문의 핵심 소재 뭡니까? 오케이, 또? 그치. Living social system,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다고? Self-generating network라는 거. 자, 잘 들어. Self-generating이 무슨 소리야? 문제 풀 때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소셜 시스템즈는 셀프 제너레이팅 네트워크래.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라고. 일단 우리가 지금 이 글의 소재가 아 리빙 소셜 시스템에 대한 것이구나. 그리고 셀프 제너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와있구나 라고 하면서 잘 들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봐 다음 문장에서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줘.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대절 이하를 의미를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Human organization will be a living system only if it is organized as a network or contains smaller networks within its boundaries and only if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self-generating이라는 의미를 모를까봐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여기 나와 있는 human organization이 뭐예요? 뭐라고? 뭐랑 똑같은 단어야? 그치. 이걸 찾으려고 해야 돼. 얘네들이 will be a living system. 얘네들이 living system이 될 수 있대. 될 거래. 근데 언제만 될 수 있냐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줍니다. 자, it is organized as a network or 하면서 두 개가 병렬되어 있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해석되는 것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트워크로서 organized 되어 있거나 아니면 contain 포함하고 있거나 뭐를? 더 작은 네트워크를 within its boundaries 그 바운더리 안에서 더 작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잘 들어 only if가 지금 두 번 등장을 한다고 얘들아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self-generating이라고 한대요. 굳이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어. 다시 한 번 self-generating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석이 되는 거라고. 예거나 아니면 예거나. 챕터 좀 해주세요. Self-generating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예거나? 예거나 둘 중에 하나. 자, 필기를 해봅시다. 이 글의 소재가 리빙 소셜 시스템이야. 근데 이 소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어서 한번 나왔었냐면 휴먼 오그나이제이션으로 한번 바꿔서 나왔어. 그리고 지금 이게 저것에 따로 적어주셔야 돼요. Self-generat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트워크로서 오르게나이즈 되어 있거나 혹은 포함하고 있거나 더 작은 네트워크를 부연 설명을 해주죠. At work, 직장에서라든지
취미 혹은 aesthetic life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D, or입니다 지금. 문제 풀 때는 하나만 해석했으면 됐어. 잘 들어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야? 뭐랑 같은 표현이야? 우리 질문서에서 계속 등장했던 뭐랑 같은 표현이야? 그치. 오, 이정이 너는 조금 편한데? 싼 거 해줄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most of us가 human organization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었어야 했어. 두 번째, 얘 아까 뭐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어? 그치, self-generating, 그렇지. 우리 아까 1번 보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얘네가 얘네라고 했어. 단어만 바뀌어서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속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흐름이 맞아 돼요? 맞아요. 자, 그리고 3번 보기 볼까? 3번 보기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The roles of behavior that constrain the actions of individuals are produced and continually reinforced by their own network of commun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행동의 역할은, 아, 행동의 규칙은, 룰즈네요. 행동의 규칙은, 동사 어딨어, 얘들아? 자, 얘는 대절이. 대체 어디까지 묶여야 돼? 그렇지. Individuals까지 묶이고 그럼 이 rules를 받아준 동사가 누구였던 거야? R이었던 거야.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는 잘 확인을 하셔야 돼. 괜히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야. 잘 들어. 행동의 규칙인데 어떤 행동의 규칙이냐면 that constrain the actions of individuals. 개개인의 행동을 constrain하는 그런 행동의 규칙은 만들어진대요. And continually reinforced. 잘 들어. 여기도 역시 AND B 구조라서 하나만 하면 돼. 행동의 규칙이 만들어진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잘 들어. 얼핏 보면, 뭔가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3번 보기에 핵심 단어가 뭐였게요?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그치.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데를 항상 열심히 보라 그랬어. 3번 보기는요, 내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뭐에 해당되냐면, 얘에 해당돼.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네트워크가 막 나와 있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아까 우리 막 1번 보기에서 본 것 같아. 얘는 그냥 연결되는 것 같아. 근데 이 3번 곡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행동의 규칙이었다고. 행동의 규칙. 3번 곡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행동의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답 몇 번이란 소리야? 3번이란 소리야. 자, 근데 잘 들어. 3번 보기가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어. 3번 보기가 답인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3번이 정답이라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만약에 3번이 정답이라면 누구랑 누가 연결돼야 돼? 2번하고 4번이 연결되면 돼. 다시 3번이 무관한 문장이라면 2번하고 4번이 연결되면 된다고. 맞아요?
확인해보자. 자, 아까 2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랬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맞아? 4번 보기 보세요. 한 가지 더
이 친구가 커뮤니티즈였다는 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썸과 아들이죠. 일부는 나머지는 같은 것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했으면 그 중에 나머지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즈 역시 아들 커뮤니티즈를 받아주고 있다 필기하시고
whoever 같은 경우는 anyone who의 줄임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봐.
얘는 없어. 자, 시간 장소에 부사절일 때 when의 벌은 at any time or when입니다. 왜내 줄임말이야? 그럼 유추해봐. 웨어레버는 뭐의 줄임말이겠냐? 앱 애니까지 그대로 와. 플레이스? 그렇지? 왜? 그렇지. 뭐야? 어? 뭐야? 잘 들어. 그러면 이 5번 보기는 whatever은 얘들아. 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쳤을 때 몇 번으로 쓰인 거야? 자, 이 문장 주어 누구라고 했을까?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이야. 콤마가 찍혀있다라는 건 여기까지 뭘로 쓰였다는 소리야? 부사로 쓰였다는 소리야. 그럼 이때 whatever은 얘들아 뭐야? 어, 부사절이야. No matter what이야. No matter what. 더 적어주자면 No matter what their status
인테그랄이 적분 의라는 뜻이 당연히 있죠. 수학 때 쓰잖아요, 인테그랄을. 근데 지금 우리 뭔 얘기하고 있었냐, 지금까지 막 생명체, 네트워크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적분의 필수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상관없이 둘 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정답은 3번이고 빠르게 독해 한 번만 볼게요. 자, 잘 들어. 자, 이제 다운사가 되어 있다는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해석시킬 겁니다. 35번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living social system, 사회적인 체계는 are self-generating networks of communications, 의사소통에 있어서 self-generating 조사해봤어? 자연발생의 혹은 자발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발적인 의사소통의 연결망이래. 다시. 살아있는 사회적인 체계는 자발적인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연결망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this means 뭘 의미하냐면 that 여기서 대신 무슨 뜻이야 채윤아? 이유는? 앞으로 사회사가 없어서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2학년스럽게 대답을 해봐. 목적어 자리. 그렇지. 누구의 목적어 자리? 기스? 어? 목적어를 취하는 애가 동서다. 동서. 미네 목적어 자리. 네. 그렇지. 이때 대신 접속사. 잘했어. 이것은 의미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뭔데? 그렇지. 앞문장 전체를 받아보고 있죠. 살아있는 소셜 네트 시스템이 자발적인 네트워크라는 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 조직이 살아있는 체계가 될 거라는 거. Only firm은 약간 부정의 조건절이에요. 뭐 할 때만 살아있는 체계가 될 수 있냐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정답. 휴먼 오리나이제이션, 인간 조직이 조직화될 때에만 뭐로써? 연결망으로써 조직화가 될 때에만 살아있을 수가 있대.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is가 v1, contains가 v2입니다. 또는 그 인간 조직이 조금 더 작은 연결망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만, 가지고 있을 때에만. 어디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뭡니까? 뭐라고?
8명 정도? 강사 선생님만 해도요 한 8명, 9명 정도 계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큰 조직이에요? 작은 조직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작은 조직이에요. 막 진짜 대형학원 같은데 가면은 선생님들이 몇 명이야?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조직에 있을 때랑 비교적 작은 조직에 있을 때랑 언제나 더 자발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작은 조직에 있을 때 조금 더 자발적일 수 있다라는 소리 아세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문장부터 해석시킬 거야. 자, 1번 문장 한 번 다시 해석해 봅시다. 우리 최은희부터 시작. 조직 이론가들. 다시 해석해 줄게요. 이론가들이 이러한 자발적인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행 공동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번 문장을 우리 정인이가 해석해 줘. 내가 친구 해석시킬 때 뭐하고 있으라고 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개의 실행
있대. 봐봐. 너네 학교에서요. 케이 같은 경우 2학년 몇 반에 속해 계십니까? 3학년. 2학년 3반이라는 실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혹시 동아리 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네. 어, 그럼 그 동아리의 일원으로서도 속해 있는 거고. 뭐 혹시 뭐 학생회나 뭐 그런 거 활동하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혹시 그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 학생회나 뭐 그런 조직? 어. 그럼 정인이 같은 경우는 너 몇 반이야? 2학년 2반에 속해 있는 거면서 동아리는요? 어, 교육 동아리에도 속해 있는 거면서 또 학생회? 몰라 너? 자, 뭐 학생회나 그런 거 그런 조직에도 속해 있는 거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실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어 선생님 총 몇 분이셔? 영어 선생님 여덟 분이에요. 원장님, 명화과장님, 나, 송이쌤, 고등분은 이렇게 4명이세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 속해 있는 거야? 어! 네 번에 속해 있는 거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의 실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됐나요? 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스포츠나 취미활동에서든, 아니면 시민생활에서든 간에. 자, 3번 보기 해석합니다. 아, 3번 보기 뺄게요. 무관한 문장이니까. 4번 보기 한 번 더 해석할게요. 자, 써본 분들, 아까 데미 가르치는 거 커뮤니티즈라고 했어. 내가 해석해 줄 거고, 이거 4번 한번 해석하고 쉴 거니까 집중해. 그 공동체의 일부는 may have explicit names.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데? 어, 명시되어져 있는. 아까 얘기했던 학생회라든지, 뭐 2학년 3반이라든지. 그럼 명시된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formal structure, 공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학생이라고 치면 회상부에 있을 거고, 그 밑에 뭐 부장, 뭐 차장,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others, 다른 것들을, 다른 공동체들을, maybe so informal, 너무 비공식적이어가지고, they are not even identified as communities. 공동체로서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 학교 이런 거는 여러분 굉장히 공식적인 곳이지만, 뭐 혹시 종교가 있다거나, 뭐 본인의 취미가 있다. 있으세요? 뭐 동호, 아니 너희 나이에 동호회는 좀 있다. 그죠? 너무 올드했지. 뭐라고?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고? 네. 저거 진짜 사회생활 잘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볼링을 취미로 했었어요. 코로나 한창 퍼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속해 있는 그 그룹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공식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 어, 내가 뭐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려고 만든 그런 동호회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인지하기 어렵다. 왜? 너무 비공식적이어서.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왜? 너네 한번 생각해봐. 너희한테 평생을 취미생활 하나 없이, 지금은 뭐 학생이니까 공부만 하면서 살라고 해봐. 뭐 밥 먹는 시간, 뭐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공부만 하래.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다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그래서 정말 비공식적인 그런 공동체조차도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요소다?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마지막 문장 해석했어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쓰여 있냐면 소대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더라. 자, 이때 데이는 어떤 데이야? 잘 생각하고 대답해. 이때 데이는 어떤 데이야? 비공식적. 그렇지.
인포멀한 공동체죠. 자, 근데 whatever their status, 그것들의 지위나 위치나 위상 이런 것들이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실은 공동체들은 전부 다 어떤 요소다? 필수적인 요소다. 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됐습니까? 기다려. 영자 체크해주고 쉴 거야. 11시 45분이거든. 55분까지 반드시 들어오세요.